이제 이 덕양선업은 나에게 큰 부자가 돼준 아이기 때문에 이제 팔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아이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왜이 아이를 언제부터 들어가서 언제까지 가지고 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된다? 이평선을 싹다 없애볼게요. 자, 이평선을 싹다 없고 줄을 다 지울 거야. 줄을 다 지우고. 근데 이 아이는 원칙이 뭐가 있었다? 시간의 상한가 기법이에요. 시간의 상한가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종목이 엄청나게 깔끔하죠? 자, 깔끔깔끔, 깔끔깔끔. 자, 이렇게만 딱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더라? 바로 요 구간에 보면 2014년도에 정지가 된 적이 딱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와봐요. 그냥 줄만 딱 치는 거야. 이렇게 딱 오면 우선 자, 이 아이는 이제 시간의 상한가 원칙에 들어오면서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선 이 아이를 보기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왜또 크게 먹었냐라는 걸 이거 내 줄을 다 쳐놨구나. 나다 지울게요. 이렇게 다 지웠어.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당시 뭐 이런 그림이 있었겠지요. 그죠? 이런 그림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라는 건 항상 뭐다? 제일 꼭대기에 줄을 치라 그랬죠. 이렇게 줄을 쳐. 그러면 이 줄을 좀 진하게 우리가 친다 이거죠. 이렇게 줄을 딱 쳤어. 그러면 이평선 따위는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에서만 주식을 살 거거든. 이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 주식을 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는 거죠. 돌파했나요? 못했어. 그죠? 사면 안 되겠죠? 그냥 이 선만 돌파하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건다볼 필요 없어. 자, 여기서 어떻게 됐죠? 다른 건다볼 필요가 없어. 이거 볼 필요가 없어. 뭐 이평선을 안볼 건데. 안살 거야. 우리는 언제 산다? 요걸 딱 돌파할 때 거래량 터지는 거. 요때 살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적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 자, 여기 보면, 아이고.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러면, 이 줄을 돌파했다 이탈했으니까 원칙이 어긋났고, 거래량이 없었고, 다시 이 선을 돌파 딱할때 보니까 거래량이 빵 터지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역사적 신고가가 된다. 그러면 뭐다? 들어가야죠. 매수를 해야지. 그죠? 다음날 몇 프로가 먹었다? 13%.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줄을 어디다 친다? 여기다 친다. 다음날 몇 프로 먹었다? 7%. 자, 그러면 이 선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선을 여기다 갖다 놓고, 또이 선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선을 여기다 놓는 이유가 뭐죠? 이탈하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선을 여기다 고점에다가 따놨겠죠? 그러면 이탈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 아까 요 구간을 잡았죠? 그러면 또 여기다 선을 이렇게 깔아야 되겠죠? 왜? 이게 고점이었으니까. 그러면 요 선이 또 고점이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다시 또 여기로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럼 뭐야? 저항 지지가 되는 거예요. 돌파했네? 이 선을 또 어디 가다 갖다 놔야 되겠죠? 계속 내가 선을 위로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뭘 만든다? 박스권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뭐가 없어? 이평선이 없어요. 그럼 뭐야? 이평선이 상승하는 거구나. 그냥 이평선이 없어도 상승하는구나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평단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 평단 밑으로 내려온 적이 있나요? 아무 때나 팔아도 100% 200% 소익이야. 에? 아무 때나 팔아도. 뭐야, 이거 뭐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상한가를 기준 잡아야 되니까 요 선을 상한가에다 놓고 요 선을 중간에 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다? 요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야, 매번. 박스권? 돌파? 하락? 어? 돌파했네? 가겠네? 여러분들, 여기서 사갖고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있어도 수익이 혓바닥 기법으로, 이게 혓바닥 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통상. 말할 때. 매수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르지 마라. 혓바닥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살다 보면, 이제 그 스타그래프트를 보면, 이제, 침밴드네 있어요. 침기법이야, 침기법. 나중에 혓바닥 기법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침기법. 즉, 침을 태 뱉었더니, 마우스 왼쪽 클릭에 딱 들어가더니, 매수 버튼이 눌리더라. 이 말이야. 우리는 그냥 앉아서 침만 뱉고 있는 거야. 예? 이게 침기법이라고 그래요. 어? 뭔 말인지 알죠? 침기법이야. 그냥 침만 뱉으면 된다고. 침만 택태 뱉었더니 뭐가 된다? 뭐가 돼요? 그냥 수익이 땡땡 나더라, 이거야. 침만 뱉더니, 침만 뱉으면 매수 버튼이 뚝뚝뚝 눌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역사적 신고가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덕영산업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덕영산업도 이제 차트를 길게 보는 거야. 길게 봐봐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구간의 상장 유지 기법이 만들어질 때 이 아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뭐다? 큰.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어반리튬이라는 게 생각나야 되겠죠? 고점을 찍고 정지를 먹고 주가가 얘는 개박살이 났는데 이 어반리튬은 어떻게 됐죠? 쭉 올라갔죠. 근데 이 아이와 이 아이는 같은 그림이었지만 하나 틀린 게 있었어요. 뭐다? 얘는 역사적 신고가였고 어반리튬은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고 이 구간이었다. 역사는 여기 있었고. 그래서 얘는 같은 그림이 나와서 빠졌다가 올라와서 돌파를 해서 가져간 거고 이 아이는 지금 우리가 어디를 잡는다? 이 기준점을 다시 돌파를 하냐 못하냐를 봐주시죠. 왜? 이 아이는 역사적 신고가 기법이었기 때문에 손절을 자꾸 진입을 하는 게 원칙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선을 레이 로보티스하고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죠. 왜? 그 기법만 사용을 할 거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레인 로보티스하고 지금 똑같은 자리가 한번 나왔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이런 구간이 짓기 전에 뭐가 있죠? 우리가 떼돈을 벌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죠? 상한가로. 근데 지금은 상한가 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 기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검정색 선을 돌파할 때 우리가 주식을 살 거예요. 자, 봐봐요. 이때 돌파했네요. 그럼 뭐죠? 역사적 신고가예요. 종가가 상한가니까 못 들어가겠죠. 다음날 거래량이 줄면서 이탈했어요. 다음날 다시 돌파해. 그럼 뭐죠? 타점이 잡혔죠? 들어가는 거야.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죠? 쌍봉 자리야, 쌍봉 자리. 쌍봉 자리는 무슨 구간이다? 하락이냐? 상승이냐를 봐야 되겠죠?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전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빵 터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다?
이 아이는 왜 꼬리가 생겼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즉, 뭐다? 앞에 매도 물량이 없지요. 왜? 얘는 이날의 역사적 신고가니까. 그죠? 그런데 왜 고점에서 꼬리가 나왔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와야지만, 아, 여기에 있는 개미들이 물량을 던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요 구간을 돌파하면서 요 아이가 물려있던 애들은 단한 명도 없다예요. 왜? 이 이상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 이때 말고는. 그럼 요 구간이 통통통통통통 비어있는데 왜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왔냐? 이 말이에요. 매집할 아이의 물량이 없는데 왜 매집봉이 뜨냐? 이 말이야. 그럼 이게 매집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매도 물량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매도 물량이야.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선이 저항선이 되는 거고, 지지선이 돼야 되겠죠? 자, 지지를 이탈했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게 원칙이겠죠? 빠지면서 어디를 빠진다? 바로 상장 역사기법까지 이탈하면 결국은 이 주식은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계속 보자는 거예요. 어떠한 저점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 저점의 줄을 딱 이렇게 쳐봐요. 그럼 그림이 그려지죠. 아, 요 정가의 고점과 이 바닥에 이런 저점을 딱 선을 걷더니 이런 박스권이 그려지더라. 이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이거를 먹을 것이고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역사적 신고가를 이탈한다예요.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때 가격을 딱 보면 8770, 8770. 요때와 요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다. 세력이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같은 가격이니까 요 꼬리를 먹으러 갈수 있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때만 주식을 샀어도 다음날 18%. 그러면 고점에서도 한번 수익이 날수 있는 그림이 바로 쌍봉이 나오는 그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줄을 여기 위에 고점에다가 이제 줄을 딱 갖다 놔야 되겠죠. 이 아이가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결국은 뭐다? 꼬리가 돌파를 했다예요. 근데 종가는 돌파를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다. 그럼 들어갈 수 있나요? 이제는 아직은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저항대에 막혀서 하락했죠? 저항대에 막혀서 하락, 저항대에 막혀서 하락이야. 그럼 이 아이는 또 저항대에 막혀서 하락할 수 있겠네?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저항대를 크게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다? 그럼 뭐예요? 오케이. 이 아이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기본 핵심 포인트는 어디였다? 바로 시간의 상한가였다. 자, 이 기준선을 내비두고 우리가 여기로 넘어와야 되겠죠. 자, 주가가 하락해요. 하락하면 당연히 이평선을 하락하는 구간이니까 역배열이겠죠. 그럼 캔들만 봐도, 조금 캔들을 좀 크게 키워줄게요. 캔들만 봐도 요 고점이 하락 파도를 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행보를 해.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차트상에 보이는 구간은 요 구간이 최고점. 요 구간은 바로 저항대가 걸리는 박스권의 상단이었고, 박스권의 하단을 딱 그리면 이 아이는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가 다음 날에 어떤 그림이 나왔다? 자, 이런 그림에서 이 아이가 시간의 상한가를 공개 방송을 딱 했다. 아, 그러면 시간의 상한가를 갈 거니까 이 저항 때는 이 박스권의 저항 때는 그냥 돌파하겠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공개 방송을 했더니 여기에 물려 있는 애들이 얼마나 설레임으로 떨고 있겠냐 이 소리예요. 내일 제발 수익 났으면 좋겠다. 제발 갭 그냥 20% 뛰었으면 좋겠다.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겠죠. 자, 이때 그 뒤를 봤더니 또 뭐가 있다? 그 뒤에 또 다른 능선이 하나가 더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아이의 선을 이 능선에다 걷다 놓으면 이 아이는 이 구간대에서 뭐다? 박스권을 형성시키고 있었다예요. 그럼 이렇게 와서 봐야 되겠죠. 이런 박스권을 그리던 아이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갔다라는 전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스권을 이탈했는데 이 뒤에 보면 또 뭐가 있다? 세력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세력의 흔적에 줄을 딱 쳐보는 거예요. 그럼 줄이 지금 몇 개가 쳐졌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줄은 뭐가 어디다? 바로 이게 보이지가 아직 않는다예요. 그런데 이 줄을 잡고 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예요. 그리고 결국 다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빠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이제 가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느꼈나요? 느꼈다, 못 느꼈다. 같은 박스권인데 아까 그 아이와 이 아이의 차이를 느꼈다, 못 느꼈다. 하나, 둘, 셋, 넷. 자, 차이는 뭐다? 그렇죠. 저항 구간을 계속 돌파하려고 하는 신호가 있었다. 아까 이쪽에 있던 아이들은 뭐다? 저항이 아닌 지지 라인을 이탈하려고 여기서 자꾸 캔들이 뭉쳐 있었다. 그럼 이 아이의 캔들의 위치와 이 아이의 캔들의 위치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구간이 아까 전에 어디였죠? 여기였죠. 이 아이는 자꾸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거고, 자, 이 아이는 계속 어디를 터치했다? 바로 저항을 돌파하려고 저항대를 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지금 이 아이의 박스권과 이 아이의 박스권의 차이는 뭐다? 이 아이의 박스권의 위쪽이 공간이 비어있고 이 아이의 박스권은 아래쪽에 공간이 비어있다. 즉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고, 즉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다예요. 간단하죠? 이평선이 없어도 캔들만 봐도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예요. 근데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냐? 없다. 왜? 우리는 무조건 이 저항대를 돌파를 볼 거니까. 근데 공개 방송을 딱 했다. 내일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 아니 갭을 띄우면 어떤 그림이 나온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에 있는 애 하락 구간의 이 박스권을 전부 다 매집을 하냐 못하냐 이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날 거래량이 터지는 게 보이시죠? 그럼 뭐죠? 다 잡아먹었어. 응? 그러면 결국은 이 구간에는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깔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줄을 하고 이날의 종가가 뭔가 똑같은 자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차트를 멀리 봐라. 멀리 봤더니 결국 어떻게 됐다? 여기에 있는 애들까지 물량을 싹 다 털었다. 그죠? 그래서 2부 영상을 다시 정지시켰다가 찍겠습니다. 지금 19분 땡.